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입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에돔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듯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에 길르기아 다소에 들러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 교회를 튼튼한 교회로 세웁니다. 1년 만에 놀랍도록 튼튼한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마침내 세계 선교를 위한 센터가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21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지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는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수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구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구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 걸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데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예루살렘, 수리아, 길리기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요한, 바 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 비시데아 안디옥 회당장,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유대인들, 예루살렘 공회 참석자들, 바사바 유다 신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떠난 1차 전도 여행 기간은 AD 46년부터 48년까지 대략 2년 동안이며 전도한 곳은 주로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두 사람을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수행원이 되어 안디옥을 출발해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구리라는 뜻으로 구리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구브로는 수리아 서쪽 약 100km, 소아시아의 길리기아주 남단 약 7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구브로는 동서로 약 225km, 남북으로 약 80km 섬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기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한 그들은 섬의 동쪽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 이방인들도 점차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브로 섬의 서쪽 지역인 바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회방을 받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구브로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서기오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아람어로 기록되었던 사울의 이름을 라틴어 파울로스, 바울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소아시아로 입성해 버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가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일은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앞둔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전도팀을 꾸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갔다가 회당장으로부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때 바울이 출애굽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흥미있게 듣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심히 핍박하며 성에서 내쫓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한마음이 되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며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바울 일행은 이번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를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피해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소아시아 루가우니아 지방에 있는 비옥한 병원지대로 북동쪽에 이고니온, 남동쪽으로 더베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두 사도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그들을 겨우 말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회방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돌에 맞고 있을 때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들르면서 그곳의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강조하며 전도 여행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 할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십자가 가르침을 말했으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율법과 할례 이야기가 정통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이때 디도가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년간의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자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방인들도 교회 일원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공회는 격렬한 논의를 한 후 베드로의 발언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음을 말하면서 할례 주장을 반박하고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물꼬를 트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어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는 격렬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 이제 의장인 야고보가 모든 회의의 결정사항을 발표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아모스를 인용하며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논의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합니다. 첫째, 이방인 성도에게 율법의 명예를 지워 괴롭게 하지 말 것. 둘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을 가르칠 것. 셋째,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을 각 회당에 전달하고 읽을 것. 한마디로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이방인 구원 문제에 관한 중대 결정은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도 결정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또한 모든 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들을 공문으로 만들어 역사에 남기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로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2000년 된 할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셋째,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넷째, 공식적으로 초기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를 선언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 아름다운 결정으로 예수 십자가 구속사역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져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공회 국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문에 쓰인 대로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해 동행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공회의 선언문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화려했던 과거 전력으로 인해 외톨이가 되었다가 바나바의 추천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와 손을 내민 덕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함께 나서 주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어디에서도 바나바 없는 바울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바울이 바나바급으로 격상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감사와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14년 동안 한순간도 가슴 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 바울은 외톨이였지만 이제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즉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